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안동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상북도가 현재 공석인 원장을 재공모하지 않고 퇴직을 앞둔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안동의료원 회생을 위한 게 맞는지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안동의료원은 진료 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5급 사무관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 공모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상 일주일 이내 재공모를 해야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엉뚱하게 비상경영기구를 만들겠다며 퇴직을 앞둔 3급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내정해두고 있습니다. 비상경영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사의 의결이 나서 한계 공무원이 파견되면 적어도 한 6개월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의료원 이사회에서 이 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상경영위원회 구성 근거는 정관에도 없고 따라서 구성된다 하더라도 위원장에게는 아무런 결재권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안동의료원을 경북도청 공무원의 자리 보존용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은 관피하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장님 재공고를 하셔서 정말 유능한 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게 원장님이 오셔버리면은 그런 3개월, 6개월이라는 어떤 뭐 진통의 구간이 안동의료원 이사회 구성원 상당수도 경상북도의 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적자 187억 원, 직원 임금 체불은 이달에도 계속돼 모두 5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